좋았어. 첫 번째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얘로 가볼까요? 시리얼을 왜 쓰고 있는지. 자, 가보자. 아하, 이번 환자는 크로커, 악어구만. 뭔가를 두려워해서 벌벌벌벌 떨고 있어. 박사님의 조언을 좀 보도록 할까? 어디 보자. 어! 아, 내가 이번에 한글을 좀 배웠네. 그래서 이번엔 한글로 남겨놓고 가네. 물건이 들어있는 그 널판지 상자는 백화점 계단 뒤에서 발견됐지. 관리자는 그 물건이 팔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어. 환자의 사회생활을 새로이 교정해주려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자는 어디론가 도망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그가 집이 없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한다는 거야. 아마 그 환자는 망상성 물공포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네. 자신감을 갖게 하는 치료가 그 사람의 배경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결국은 다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게 답이네. 이 팔리지 않는 악어인가 봐요. 그래서 아예 이 통째로 버려진 것 같은데. 크로커. 이거 이름이 크로커죠? 보니까 시리얼 속에 담겨져 있는 인형인가 봐요. 일단은 정신과 상담을 좀 해볼까요? 자신감을 좀 주도록 합시다. 우리 이자벨라로. 안녕, 난 이자벨라야. 선생님인 거 아닌가? 이자벨라야. 밖으로 나와보지 않을래? 자. 무서워. 완전 무서워. 부들부들. 부들부들. 진짜 부들부들. 부들부들. 손톱. 손톱 물어뜯기. 로르샤흐 검사로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해봐야겠어. 이 검사 굉장히 유명한 검사죠. 그 그림을 보고선 이게 무얼로 보이는지. 어디 보자. 이것은 눈 아니야. 눈이에요.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아이, 누가 날 지켜보고 있어. 반대했구만. 안되겠어. 박사님의 조언이 또 없나? 이번 환자는 매우 까다롭구만. 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고혈압적인 환각 증상은 우리에게 편집증 증상으로 보여지네. 이 징후들은 기억의 차단과 이 환자가 그동안 겪은 경험에서부터 자리잡은 습관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 결과는 낡은 반응 양식의 보상적인 재활용일세. 그 환자의 자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에 불안신경증에 대한 프로이드식의 정신적 치료는 소용이 없네. 그러니까 로우사르 검사 같은 건 절대 하지 말게나. 무엇보다도 그 환자의 고정성에 주의해야 하네. 고정성? 로우샤르 검사는 하면 안 된다는 거구나. 고정성이 뭐지? 그렇다면 한번 정신과 상담을 한번 더 해볼까? 아, 최면술을 한번 해보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자, 악어야. 넌 곧 최면에 빠져들 거야. 자, 빠져듭니다. 부들부들 하지 말고. 레드썬. 안 통해. 아하, 그는 이런 게 안 통한다고 그랬어. 프로이드식의 이런 검사는 안 통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약물도 안 되고. 정신과 상담이 답인 것 같아요. 안 통해. 안녕, 난 이자벨라야. 절대로 선생님이 아니고. 너 왜 그러고 있니? 일로 와봐봐. 내가 뭘 알려줄게. 잘 들어? 이거 봐. 나 이런 사람이야.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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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인가? 어허. 그는 꽤 매우 자신을 뭔가 007 제임스 본드 같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건가? 그렇다면 건강 진단을 일단 해볼까요?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했을 텐데. 자, 건강 진단 해보자. 머리에다가. 왜 심장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청지기를 갖다 대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였지? 뭔가 물 밟는 소리가 난 다음에. 아, 화장실에 빠졌나? 자, 약물은. 아, 약물 치료는 좀 진정시켜야 할 때 해야 되는 것 같다고? 그럼 지금 진정이 필요합니다. 얘 지금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있죠? 자, 일로 와. 약 맞자.
안 돼요! 아유, 코에다가, 아유, 코에다가 미쳤다고 고춧가루 물을 넣었다. 내가 고문당하고 있습니다. 아유, 내가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근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 이건 뭐지? 청춘연색? 예쁘다. 하늘을 알고 있어. 내가 하늘을 알고 있어. 애매한 색깔로 변한다. 이것이 바로 MMO. MMO가 됐어. 어허, 진전이 있구만. 이번엔 약물 치료가 진전이 있었어. 뭔가 몽롱한 상태야. 박사님의 조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정신 활용제의 사용은 그의 불안감과 지나치게 민감한 인식의 징후를 일시적으로 개선해 줄 뿐이네. 현상학적 관점에서 그 환자의 증상은 피해망상증인 것 같네. 그 환자가 기억을 남기지 않는 점이 과거에 있었던 곤란한 경험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걸세. 이러한 욕정적이고 아주 본능적으로 어긋나게 발달된 정신력학이 그의 망상적인 생각과 자신에 대한 자신감 결여를 일으키고 있는 걸세. 그 증상치료는 심층심리학적 분석에 의한 치료와 함께 계속될 수가 있네. 근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자네는 알 걸세. 오징어 심리치료를 공부한 사람이니까. 지금의 환자에 대한 정신상태가 그의 잠재의식에 맞서기에 충분히 안정적인 거네. 체면을 가야 되나? 아, 지금은 이제 체면이 걸린다는 얘기겠죠? 체면이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자고야. 다시 체면으로 들어갈 거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 빠져듭니다. 레드선. 저는 하수구에 하수구 물소리를 들었어요. 그 물소리만 들으면 너무 불안해져요. 저거요. 잠가야 되는데 너무 이 골이 깊어. 이걸 넘어가서 잠글 수가 없어. 아, 우리 주인 놈은 왜 저걸 안 잠그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떨어졌어요. 안돼, 떨어지면 안돼. 주인님한테 돌아가야 돼. 안돼. 떨어진다. 아, 이렇게 됐구나. 배속으로 지금 진전이 있구만. 뭔가 강박관념도 좀 있고 자신감이 무지개로 돼 있어. 박사님의 조언은 어떻지? 그가 자기의 습관적인 환각 상태에서 나오도록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움 깊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오히려 용기를 주는 게 낫네. 아, 그러니까 오히려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게 해야 돼. 아까 그것이 바로 이 아이의 두려움을 뜻하는 그런 구멍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거기를 안 떨어지려고 버티는 게 아니라 그냥 두려움이 있다면 맞서라는 얘기죠. 동기유발을 시켜볼까? 자, 잘 봐. 이것이 너에게 동기유발이 됐으면 좋겠다. 뭐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요? 좀만 기다려봐. 내가 어저께 밤새 녹음했어.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무언가 동기가 유발되는 것 같아. 아우, 젠장을. 짜증이 나서 내가 켜버려야지. 아우 열받아. 안돼, 끄면 안돼요. 진전이 있구만. 진전이 있어. 그를 빡치게 만들었어. 아주 좋아. 박사님의 조언을 또 볼까? 그의 자아상이 확립되기 전에 깊은 심리학적 치료를 삼가하게나. 아무도 그의 안에 있는 짐승에게 널판지로 된 칼을 쥐어서 보내지는 않았을 테니 말이야. 환자의 논리화학적인 예측이 그에게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네. 그의 정신병적인 물질주의적 성향은 자네에게 무언의 대화에 의한 치료를 계속하라는 암시를 주고 있네. 아, 대화를 하라는 거구나. 좋아, 대화를 하고 그러면 대화는 정신과 상담인데. 정말 대화가 안 돼. 음악 치료를 해보려고.
무언의 대화. 아 그렇지, 우리 음악으로 대화하면 그게 바로 무언의 대화죠. 음악으로. 자 이거 봐라. 이건 피리. 어? 야, 뱀 나와 적당히 해라. 뱀 나온다. 밑에 뱀 나올 수도 있어. 어, 진전이 있구만. 나쁘지 않았어. 자. 괜찮게 부르네, 생각보다. 너도 피리 부르는 악어로 나랑 같이 우리 서커스단, 아니. 우리 파티에 들어올래? 야, 그만 불고 뱀 나온다. 현실적인 자아의식과 신비적인 자아의식의 균형은 세상에 꼭 껴안고 싶은 장난감이 남아있도록 해주네. 음악적인 치료를 통해서 환자 저 좀 작작 좀 하게 해, 만들게. 지금 말하는데 힘들어 죽겠네. 음악적 치료를 통해서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는 안정성을 갖게 됐지. 이제 당신 자네는 그 환자의 무의식의 아주 기본적인 파악을 할 수 있어야 하네. 융의 깊은 심리학적인 꿈 해석이 환자의 상징적 성격에 대해 올바른 치료법이 될 것세. 그 사파는 자아의 오래된 연금술적인 표현일세. 그것들을 그의 부모의 그림과 함께 비교해보게. 심리학적 꿈의 해석? 이건 이제 아까 그 전기 충격기예요. 기절했을 때. 감각제를 하는 건가? 그림치료로 가는 건가? 침대 안에는 이제 전기 충격기예요. 얘가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최면. 꿈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니? 자, 넌 왜 그렇게 벌벌 떠니? 빠져든다! 그때 난 배수구 속으로 밀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가 하나 더 떨어졌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떨어지니까 나도 같이 떨어졌어. 아, 용기를 내는 거구나. 용기를 내서 들어가는 거죠. 남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그동안 남의 눈을 의식하던 현대인에게 뭔가 이 악어가 그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네요. 휴지를 누가 저렇게 늘여놨지? 이 물은 화장실 물일 텐데. 오! 보이는 내 모습이 좀 이상하게 보여.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건 저건? 저건 뭐지? 내 뱃속엔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뭐니? 한번 들어가 볼까? 하지만 못 들어봤어. 뭐였지? 좋아, 거의 다 끝났구만. 핫팩 같은 거, 그니까 그 저걸 뭐라 그러지? 핫팩이 아니라 이렇게 물 담아놓고 저거 핫팩이었나? 저런 고무로 된 거 저게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부모의 무관심은 그의 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네. 자네는 대단한 양면성을 볼 수 있네. 환자는 그의 비밀을 담고 있는 물의 앞에 서 있지만 그는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물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지. 그의 거울에 비치는 물의 상은 지금의 것과 다른 오래된 자아를 보여주는 걸세. 지금 그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깨닫고 있네. 그는 고통스러운 전진을 해야 할 걸세. 아, 고통스러운 전진을 해야 된대. 고통스러운 전진을 해야 된다는 거는 뭘 해야 될까? 이거 뭐로 보이는지 한번 보여줄까? 가볼까? 로르샤흐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봐봐. 아까는 눈깔로 보였지? 지금은 뭐로 보이니? 넘길 거야. 넘길 거야. 이거는, 이거! 아까 전에 봤던 그 핫팩이랑 비슷해. 찜질팩이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내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 자,
크게 별건 없구만. 최면수를 다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감각제를 한번 해줄까? 감각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감각제 가볼까요? 계속 찾고 있죠? 아까 그 핫팩을. 자, 이걸 한번 마셔볼래? 아유, 아유, 코에다 쓰지 말라고. 요 나도 코에다 고춧가루 뿌리고. 자, 쓰니까 이 사탕 먹어라. 넣어놨다가 나중에 먹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결국은 최면술로 다시 한번 가야 하나? 자, 너는 한 보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 물속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된다고. 용기를 내. 빠져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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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롱. 이 물결 같죠? 물에 있는 그 음파. 어, 됐어. 물속에 있는 내 자신은 핫팩을 갖고 있었어. 난 핫팩을 갖지 못한 악어고, 쟨 핫팩을 갖고 있는 악어고. 하지만 그때 누군가 쳐다보는 눈길들, 핫팩을 갖고 있어서 쳐다보는 눈길들이 있었어. 아, 그래도 그 속으로 뛰어들죠? 눈길 속으로? 청소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악어. 그리고 누군가 발견했어.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거? 아, 나도 저거 옛날에 봤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네. 핫팩인데. 어. 그리고 씻어주나? 아, 대걸레로 이용했구나. 아, 이 아주머니가 날 대걸레로 이용해서 그동안 저것 때문에 완전 지금 뭐야, 굴욕당한 거지. 걸레 대신 쓰여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에게 그가 찾던 것을 주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의 자존심인 거네. 그러니까 프라이드. 이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았죠. 그 자존심을 찾고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결말로 이번 판도 끝났습니다. 악어야 잘가. 네. 잘 끝났네. 어, 잘했네. 김간을 만들어 가야겠어. 김간? 아, 김간. 예, 김간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제가 당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이 교육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수신하겠습니까? 당신은 마음이 아프고 사랑이 필요한 이 귀여운 장난감을 구입하실 건가요? 아니 잠깐만. 이 장난감을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할게. 지금 내가 비자카드가 안 돼서 해외결제가 안 돼. 이거는 뭐지? 본인 것 같습니다. 인간 손톱 손질 좀 그만하지. 긴건 되게 무섭죠? 잘못 건드렸다가 쪼개질 것 같아요.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고요. 모아야 할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면 고맙겠습니다. 독일어도 있고 이게 여러가지 이 게임사 자체에서 한글화 시키신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조금씩 이어서 나머지 동물들도 하도록 하죠. 테라피롬은 뭐지? 아, 구입 크로코. 아, 오, 이거 봐, 인형들 봐. 이제 저렇게 해서 오히려 머리 되게 좋죠? 얘들을. 스토어원. 아, 여기 있다. 아가 그 거북이. 이거 살 수 있네? 독일 직수이. 한국에도 팔 수 있군요. 오. 귀여워. 이 악어도. 악어 귀여워. 이건 뭐지? 플레이가 안 되네. 비싸네요. 릴로, 네 입에는 왜 지퍼가 있는 거니? 좀 비싸지만, 나 크겠죠? 클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저렇게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주 인형 정신병원까지 한번 살짝 해봤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